혹시 잭스키스 알아? 알죠? 왜 몰라? 나 그렇게 낸 사람 아니야. 나도 애초티 시대야. 아, 그래요? 강성훈. 말 많죠, 그분. 네. 1980년 2월 22일. 야, 80년생이죠? 나보다 형이에요. 좀 까도 돼요? 이거 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 네. 근데 이분은 다시 연예인으로 뭔가 내가 복귀를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힘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원체 샘이 많네. 사주 자체가. 샘도 많고, 우리 무당식으로 말을 하면은 애기 동자, 선녀가 좀 아플 수 있는 형국이야.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다 보니 샘도 많고, 욕심도 많고, 왜 그거 있잖아. 아우, 씨발, 나도 이거 해야 돼. 아, 나도 저거 해야 돼. 헉, 뭐라고? 저 새끼가 저걸 받았다고? 씨발, 나도 그럼 해야 돼. 그리고 항시 자기 옆에 사람이 끌어야 되고 항시 자기가 관심을 받아야 되고 흔히 말해 정말 세상의 중심에서 나를 외쳐야 되는 분의 사주셔. 왜 우리 사장님도 무당들 촬영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콕콕 중심이 돼야 되는 분들, 네. 내가 제일 빛나야 되는 분들, 약간 그런 과. 흔히 말해 약간 여왕벌과 공주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뒤처진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런 것도 너무 싫어. 근데 또 이거를 좋은 쪽으로 말을 하면은, 나란 무당, 그런 무당, 약간 좋은 쪽으로 말을 하면은, 그만큼 자기 관리라든가, 뭐라든가, 뭐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머리 회전이 빠르셔. 그렇기 때문에 강약, 강약, 이렇게 되시는 분이셔. 근데 연예인으로서 다시 복귀를 하기에는, 몰라, 지금 민심을 좀 많이 잃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팬덤이 형성이 돼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뒷받침은 되겠다만 다시 한번 대중들 앞에서 예전처럼 큰 사랑을 받긴 좀 힘들죠. 올라오기 힘들다. 올라오긴 힘들다. 근데 뭐 사장님 그런 말 있잖아. 세상에 연예인 걱정이랑 무당 걱정은 하는 거 아니라고. 잘 먹고 살아. 잘 사셔. 알겠습니다. 예.